또 여러분한테 제가 또 뭐 늘 만들고 있는 스페셜 카페 라떼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스페셜 메뉴 두 가지를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때요? 이 에스프레소를 좀 어때요? 쉐이키 하나는 또 이런 블렌더를 이용해서 믹싱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우유 위에다가 한번 제가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 먼저 얼음을 채우는데 얘는 지금 제가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거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만들어서 띄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얼음은 조금 적게. 그렇죠? 얘도 똑같이 제가 쉐이킹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 부족하게 제가 담겠습니다. 다음에 어때요? 블렌더를 이용할 거니까 급속 냉각시켜야 됩니다. 왜? 이 얼음 자체를 블렌더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먼저 얼음을 담고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 자,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에 제가 믹싱 틴을 위해서 쉐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프레도 샤케레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얼음을 3분의 1만 담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3분의 1만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싱을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어때요? 그 커피 자체를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거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돼요. 시럽을 넣어서 하는 것이 가장 또 하나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럽을 넣고 합니다. 근데 시럽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믹싱을 할 때 시럽을 같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거품의 맛의 조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 시럽은 저는 설탕 시럽을 넣었는데요. 꼭 설탕 시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어때요? 헤이즐넛, 바닐라, 뭐 캐러멜 어떤 등등 시럽을 넣으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믹싱 블렌드에 넣고 뚜껑을 꽉 닫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색깔이 저렇게 이제 옅은 색으로 부드러운 색깔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다 믹싱이 이제 만들어서 거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쉐이킹 할 거니까 어때요? 시럽을 좀 넣어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럽을 20ml를 제가 넣습니다. 20ml. 그리고 에스프레소 높여. 그리고 믹싱볼을 결합한 다음에 빠르게 아주 빠르게 한 20회 정도. 20회에서 30회 정도. 그죠? 이건 또 나름대로 어때요? 우리가 그냥 에스프레소 할 때는 한 20회 정도 저는 많이 흔드는데 저는 여기 위에다가 띄울 거니까 라떼를 띄울 거니까 어때요? 한 30회 정도를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어때요? 제가 우리 카페 프레도 샤키레토로 제비 한번 방송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거품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수제로 만든 거고 얘는 어때요? 이제 기계로 제가 돌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만들어졌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어때요? 한번 우유 위에다가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부으시는데 제가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유를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유는 한 절반 정도 제가 먼저 붓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절반 정도 붓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항상 중요한 거는 요 흔들어 주는 거. 큰 거품을 치는 거는 큰 거품을 깨는 거고 그럼 돌려주는 건 어때요? 밑에 있는 거품을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치고 돌려주고 치고 돌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어때요? 라떼 위에다가 얼음이 안 들어가게 막은 다음에 어때요? 거품이 다 들어가게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러면 스페셜 아이스 카페라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 한번 부어볼까요? 잘 흔들어준 다음에 어때요? 위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때요? 좀 더 고속으로 제가 회전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래도 위에가 층이 좀 더 확실하게 또 올라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좀 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흔들었기 때문에 좀 더 무겁습니다. 무게가.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어때요? 좀 더 많이 흘러내린 연출을 하고 얘는 어때요? 이렇게 층을 좀 더 흘러내린 거와 위에 떠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또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두 가지 어떤 스페셜 아이스 카페 라떼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뭐 딱 보니까 어때요? 꼭 흑당 라떼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네, 들죠. 네, 진짜 너무 예뻐요. 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이런 기계로 또는 제가 직접 수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도 먹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은 커피가 내렸다지만 실제로 커피는 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실 때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드시게 되면 빨대를 밑에서 먹으면 그냥 우유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커피 우유 또는 우유 커피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커피 우유 커피 그다음 밑으로 내려서 우유 그래서 같이 믹싱. 오, 그 다음에 반대로 우유 커피 우유 커피 이렇게 또 두 가지 방법 있고요. 그럼 이제 요것도 옆에 거 한번 그렇게 드셔보셔서 두 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실래요? 네. 커피 우유 그 다음에 우유 커피 그죠? 차이가 좀 나죠 그래도? 이게 좀 더 깔끔하고 근데 거품이 잘 안 빨려 들어가요 얘는 아무래도 얘가 좀 커피향은 좀 더 강하죠 얘보다는 얘는 좀 굉장히 부드럽다 뭐 한번 더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요 거품 자체만으로는 그렇죠. 커피 자체 굉장히 진해요. 근데 같이 먹으면 이거 거품이 입에 많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우유가 더 많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농도가 헷갈렸어요. 근데 자, 거품 자체로만 보면 이제 다 섞었어. 네, 이게 좀 더 이것도 한번 적고 부드럽고 이것도 한번 그렇게 드셔보실까요? 이거네. 이건 이렇게 들고 마시는 게 맛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쉐이킹 하면서 얼음을 다 깨놓으셔가지고 마실 때 얼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고. 네. 여기 씹히는 얼음이 되게 맛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떤 맛은 어떤 재료는 똑같지만 어떤 방법에 따라서 맛은 차이가 있죠. 네. 대신 어때요? 아, 요거는 많이 팔리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매장 갔을 때 이런 메뉴 파는 집이 있어서 이런 메뉴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아, 저렇게 힘드니까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뭐 항상 한번 어때요? 얘가 너무 편해요 얘가. 단지 얘는 이제 어때요? 맛있다면 이 녀석이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조금 비싸다라는 거 뭐 그런 또 단점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뭐 이런 기계는 또 전부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네. 좀 뭐 힘들다면 어때요? 집에서 조금 힘들지만 어때요? 흔들으시면 아주 맛있는 이런 스페셜 카페 라떼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장님.